어르신 성깔이 있으시네. 이대로 순양이 아진내동차를 인수하게 될 순 없습니다.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 그것은 할아버지잖아, 진 회장. 아진자동차 어차피 우리 미라클이 인수하지 못할 거라면 순양이 인수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지? 고용 승계에 반대하니까요. 뭐? 순양은 아진자동차 모든 직원들을 정리해 구할 겁니다. 아진자동차를 원한 게 아니었네, 처음부터. 아진자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목적이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 당신 파트너 아니야? 처음부터 알았다면 난 시작하지도 않았어. 나 M&A 전문가야. 소위 언론이 말하는 기업 사냥꾼. 부실 기업을 사들이지. 돈 되는 장사니까. 아진자동차 예스, 고용 승계 노! 우리 파트너십도 오늘로 끝이고. 아니, 반대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랑 2인 3각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둘 중 하나 아니야?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접 진양철 회장 할아버지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 수밖에. 단판? 진 회장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할아버지 당신을 골탕 먹인 사람이 막내 손자 진도준입니다 선언을 하시겠다? 상대는 진양철 회장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 진양 돈이 필요합니다는 고용 승계를 해야겠으니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아진짜 고용 승계에 무슨 이유가 있지? 그렇게 부질없는 싸움에 그 큰 돈을 거는 이유가 대체 뭔데? 최종 거절 의사를 밝힘으로써 아진자동차는 2,500명의 대규모 해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엄마! 김치국 맛있게 됐다. 노조가 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진차 노조는 정리해보는 살인이다라는 구호 아래 협상단이 인력 감축 계획을 번복할 때까지 공장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옥셉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선택함에 따라 파업 현장에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